가상 패드를 움직여 이동하세요. 뭐지? 참,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지금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재능을 난 잠시 자리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이쪽이 아닌가? 네 일행이 근처에 있어. 오른쪽 트래커를 눌러봐. 대화가 하고 싶으면 머리 위에 보이는 표식 서둘러야 해요. 벌써 암교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럴 리 없어. 어서 가자. 서두르자. 무사히 도착했군. 암괴가 벌써 깨어났군요. 예상했던 바이니 걱정 말게.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 이은 녀석, 혼자는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힐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 이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그래, 내가 다녀올 테니 넌 걱정 마세요!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어! 친 건가? 아니, 이 음산한 기운은 대체 뭐지? 괜찮은 인간 놈이 이 비복을 어지럽혀도 무사히 빠져나갈 생각이야. 이은아, 암구라 쉴드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네, 조심하세요. 암구라 수액 덕분에 암괴가...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오, 암괴를 제압하다니 대단해. 아, 이참에 너의 경공술 실력 좀 볼까? 경공 버튼 보이지? 그 일단 도약한 상태에서 한 번 더 경공 버튼을 잘하는걸? 한 번 더 넘어야 하니 이번엔 내 안내 없이 혼자 경공술을 해봐.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고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 정보에 의하면 천판은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 이곳에 은밀히 잠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했는데 저기인가? 경공술로 올라가야겠군. 양쪽 벽을 이용한 반... 지금이야! 벽에 닿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렇지!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어때? 재밌지? 험난한 지형을 만나면 반사 경공을 잘 활용해봐.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뭐야? 어디서 떨어진? 죽고 싶나? 멍청한 놈, 제 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괴수를 탈옥한다!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우면귀들이 왜 이리 많지? 지체되었어. 어서 가자. 공주님, 구하러 와주셨군요. 전 괜찮습니다. 감히 이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 나갈 생각을 마라! 중국 대사형이 오셨다니 그녀들 버텨야 해.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 잠깐 상백의 기...
괜찮소, 참파. 탕크레,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지금 배우는 초식은 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하늘가 저 앞에 있는 목각인을 공격해. 필살기를 상하기에 모두 모여 피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집니다.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 잘 활용하고. 잘했네. 그간 자네도 알다시피 완성에 이르도록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다녀오게. 이쪽으로 와 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은행골 주변의 위험한 여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거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열어볼래? 자동 전투에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당연하죠. 문제 없... 우와, 이거... 대체 그런 오마 뿔은... 분명 다...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자키를 잃고 헤매던 중 이런 많이 다쳤... 아...
당신, 아, 소엽.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죄송합니다, 사부님. 운명은. 네, 사부님. 목숨.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 갈 길이 뭔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곳에서 제 새로 만들 무기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이은아, 사부님. 네, 정말...